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좀 길게 그리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종목별 접근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모처럼 이제 네이버 대 카카오라는 이제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흐름 자체는 이제 같이 동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지금 현 시점 이후서부터 이제 내년도 특히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주가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투자하시는데 뭐 상담 후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주가가 제법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2시 1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1.6%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지금 한 0.8%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00포인트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대 시장 자체 유리하게 지금 이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가장 상위가 이제 외환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채권 시장,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처럼 현재 구도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환율이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강세 기조죠. 강세 기조인데 시장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하위 구조인 이제 주식 시장이 외환 시장을 이제 따라간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한다면 시장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한국 증시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원화가 주식은 원화가 강세 속에서 거의 막 90%, 95%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어떤 갭 상태인 거, 그런 어떤 그 틈새 상태인 것 같거든요. 원화가 강세일 때 오르고 또 원화가 약세일 때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원화 강세가 이제 그 원화 강세 기조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환율에 수렴하면서 이제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식시장 자체도 이제 그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인데, 아마존 하면 사실 그 나스닥 중에서도 플랫폼주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존이 이게 최고 고점이 대략 한 188달러에서, 188달러에서 지금 이제 84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반등 다운 반등을 한 번도 주고 있지 못해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주가도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구글도 지금 굉장히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내일도 빠질 수 있고, 모레도 빠질 수 있겠지만, 옆에 그 시간 함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보다 내일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내일보다는 모레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질 만큼 워낙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만간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금 그 최소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증시도 보게 되면 나스닥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럽 주요 증시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아니, 유럽 주요 증시,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별로 안 빠졌어요. 월봉 보면 사실 고점들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잘하면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 정도 흐름이고, 일본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도. 근데 우리 증시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주, 기술주가 많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나스닥 지수가 지금 5일째 빠지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그 상승 반전되게 되면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시간 함수입니다. 내일도 뭐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일 빠지면 그 다음날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인내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이고, 지금 이제 그 아마존을 비롯해서 미국 기술주들이죠. 성장주 흐름을 보게 되면
추가 조정보다는 이제 그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우리한테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당장 힘들더라도 유리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세 형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시세라는 것은 모든 참가자들이 만약에 이제 1억씩만,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하게 1억씩만 갖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랜덤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시세라는 것은 이제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간의 싸움이거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조 가진 한 사람과, 1조는 좀 너무 많아. 하여튼 1조 가진 한 사람과 그다음에 1억 가진 만 사람 간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1조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싸게 사겠죠. 싸게 매집을 하겠죠.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우리가 흔히 그 매도의 극점 혹은 이제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거든요.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이제 매집을 하죠. 그 다음에 언제 팔겠어요? 높은 가격대 팔겠죠. 언제가 높은 가격일까요?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데죠. 우리가 이제 매수의 극점,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소수의 거액 투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매끄러운 어떤 그 파동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 마지막 이제 하락, 우리가 흔히 그 엘리어트 파동에 근거하면 이제 하락 시파라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이제 공포가 지배죠. 악재와 공포가 지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팔고 싶어하는 국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최악의 악재가 나올 때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네이버, 잠시 후에 우리가 요 다음 화면에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는데, 네이버를 보게 되면 10월 5일날 주가가 급락하면 2배가 나오면서 660만 주, 사상 최대의 거래가 나왔어요. 그때가 우리는 이제 매도의 절정, 셀링 클라이막스로죠. 여기서 세력들은 이제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이제 매집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 대량 거래 상당 부분 이제 매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그런 과정인데,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1파, 3파, 5파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1파동은 뭐냐면 여전히 악재가 지배해요. 거꾸로 이제 호재 속에서 진행되는 1파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파동에서 호재가 등장하게 되면 개인들이 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1파동이 반드시 악재가 지배한다는 건 아니지만, 1파동에서 호재가 지배한다면 그거는 진짜 백이 파동이 아니에요. 그런 1파동이라든가 3파동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지배하면서 전개되는 파동이 진짜 백이 파동이죠. 그다음에 이제 3파동은 뭐냐면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호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파동은 이제 악재는 없어져요. 악재는 없어지고 호재와 확신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럼 대중들이 사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안달이. 그런 파동이 이제 5파동이고, 역시 5파동 마지막에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뭐냐면 대중들이 이제 가장 주식을 사고 싶어 할때 호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이제 매도한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사는 것은 이미 그 많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학습화가 됐다는 거죠, 학습화가. 취해버린 거죠. 그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주식이라도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거래소 코스닥이 합하면 2000 종목이 많은데 얼마나 살 만한 종목이 많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많이 오른 종목, 거기다가 PBR이 뭐 최소 5배에서 뭐 10배 이상인 종목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살 행위하고도 같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이 지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예전에 그 46만 원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15만 원대까지 빠졌죠. 사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이지만 10월 5일날 일봉으로 보게 되면 10월 5일날 600만 주가 넘게 터졌고, 주봉으로 따지면 이제 한 1600만 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주가가 46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빠지다가 15만 원대에서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안 좋으니까, 악재가 터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15만 원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단 사고의 대부분이 이제 싸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제 매도. 그러니까 15만 원인데 10만 원도 깨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만 원대에서도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구간 이후에 주가가 오르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많이 나왔죠. 먹통 사태도 그렇고, 또 금산법 위반 관련해서 또 악재가 나오는데, 그래도 주가 별로 안 빠지잖아요. 악재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매도의 극점을 통과했어요. 물론 제가 단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기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좀 길게, 뭐 최소한 뭐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놓고 본다면, 이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그 성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위에가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삼성증권 최근 보고서거든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영업 이익을 보도록 하죠. 2011년도 그 카카오입니다. 위에가 5,950억에서 5,000 올해 5,720억, 내년도 6,790억, 6,980억에서 후년도에 이제 8,200억. 후년도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네이버 보면은 이제 그 2021년도 1조 3천억에서 1조 3,200억에서 1조 2,900억, 내년도에 1조 3,500억 정도. 이 여러분들 그 불황기죠. 지금 불황기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익의 질이. 우리가 농심이 신라면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죠, 사실.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사실 그뭐 매출에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이 플랫폼주들의 장점은 뭐냐면 불황기 때도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건 어떻습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경기에. 그런데 이 플랫폼주들은 경기에 둔감해요. 그 플랫폼주들의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 됐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지금 이제 신규로 현금을 갖고 혹은 이제 주도주 교체 차원에서라면 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적절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네이버는 자리를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이제 영업이 기준으로 이제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반열이고, 카카오는 이제 한 5천억, 6천억 정도 반열에 올라섰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EPS 요거 그렇고, 아래 보면 에비타라고 이제 에비타라는 게 사실 그 이것도 이제 좀 한물 갔는데, 에비타는 뭐냐면 영업이익인데 이제 법인세라든가 감가상각비, 이자, 세금, 이거 차감 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비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지금 이제 카카오는 이제 에비타가 이제 16%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비타가 21%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하이브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ROE가 이제 카카오가 16.3%고, 올해 예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21%입니다. 그 지금 이제 네이버는 이미 그 갖춘 조직이고, 갖춰진 기업이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만들어가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분이라면 사실 카카오가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수성, 좀 이제 안정성 위주로 간다라면 이제 네이버가, 뭐 도찐 개찐이에요. 그건 투자 성향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가 이제 카카오가 72배, 올해 예상 퍼가 72배,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33배. 네이버가 당연히 저퍼죠. 퍼가 높다는 것은 가치 대비는 고평가 되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이제 그 퍼가 낮다는 것은 또 시장 대비 저평가 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또 인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BR 이제 카카오가 2.2배,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1.1배, 1.1배. 네이버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략 한 18만 원대인데, 네이버는 지금 이제 가치주로 봐야 돼요. 가치주로 봐서 1.1배라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이버가 좀 낫다고 보고, 오르는 파동이라면, 오르는 파동을 예상한다면 사실 그 오르는 파동, 그러니까 수익률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네이버보다 좀 카카오 낫다,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갖고 이제 우리가 종목 선정을 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거의 뭐 싱크로율이 한 90%, 95% 이상 같은 것 같아요.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조정받을 때 같이 오르고, 오를 때또 같이 오르고, 거의 뭐 대등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큰 의미는 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성향에 맞게 내가 안정성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라면 이제 네이버가 낫고,
좀 수익성에다가, 공격적인 수익성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이제 카카오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프로모션을 하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종목명하고 수량을 저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진단해 드리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종목수가. 종목이 많다는 건 종목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죠. 5천만 원 갖고 우리가 조그만 뭐 식당을 한다고 그럴 거는데 메뉴가 그래서 막 20개가 돼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그 메뉴에다가 메뉴를 중심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짜는 게 가장 좋죠. 넘어가면은 잘 몰라.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게 당연히 뭐 퍼가 얼마인지 PBR인지 뭐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자는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다섯 종목. 저는 이제 초보들은 다섯 종목 혹은 이제 투자 경력이 좀 많은 분들, 10년 이상 한 분들은 세 종목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종목별 상관계수가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종목별 상관계수가 밀접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게임주를 뭐 다섯 개를 갖고 있고, 우리가 흔히 A은행을 갖고 있는데, B은행, C은행, D은행을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밀접한 종목은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섯 종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밀접한 종목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치가 기반이 돼야 돼요. PBR이 중요하죠. 가치가 기반하면서 성장성이 좋고, 수익도 늘어나는 종목. 특히, 많이 오른 종목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많이 오른 종목을 투자하거든요.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 굉장히 뭐랄까 치명적인 투자 손실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뭐뭐 사실 막말로 우리가 잡주라 하더라도 바닥권 종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권 종목. 자, 그리고 이제 가치에 기반해서 이제 그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는 그런 종목. 2000개다 보니까 찾아야지. 그리고 그런 종목이 없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종목을 찾는다고 또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6개월에 110만 원 회원도 받았는데 좀 아쉽게도 사실 그 생각보다 좀 많이 가입해서 제가 관리하는 데좀 굉장히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목도 이제 많이 쉬었는데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입을 하시면은 그 본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수량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예, 포트폴리오를 나름의 어떤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그 개별 중소형주들이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금투세 유예 관련해서 저는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 법인 계좌가 있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존함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보유 종목을 보유 종목 수량을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포트폴리오에 최적의 나름의 어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